사랑하는 메가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2024 무불개를 엄청 빠르게 개강했습니다. 2024 무불개. 2024라 하면 2024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니까 2023년도에 수능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에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불개가 사실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개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고2 학생들 예비 고3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벌써 이제 중간고사가 아마 끝나고 이제 아이고 이제 나도 이제 기말고사만 보고 나면 이제 고3 수험생이구나 하면서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 맞죠? 예, 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빠르게 확실하게 제가 요 무불개를 개강했으니까 요 강의가 어떤 강의고 또 2023이랑 또 뭐가 좀 바뀌었고 뭐 얼마나 좋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좀 설명해 볼 테니 지금 어쨌건 요거를 클릭했다라는 건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뭐야 하면서 약간 한번 궁금증을 갖고 들어오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쫙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선생님 무불개라고 써놨는데 선생님 강의명입니다. 강의명인데 뭐냐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에요, 개념. 요 강의를 우리가 따서, 선생님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무, 불, 개, 요렇게 불리고 있는 건데, 제목에서 딱 느껴지신처럼, 무조건 되는. 선생님이 아무리 수학 못하고, 수학 자신 없고, 소위 노베이스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수학 잘하게, 잘 맞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어? 그거 쌤이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 그러니 지금 딱 이렇게 좀 얘기를 먼저 미리 할게. 수학 좀 자신 없고 수학 내가 좀 잘 못하고 이런 수험생들은 그냥 쌤이랑 하시면 돼. 쌤이랑 시작하시면 돼. 알겠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내용 자체도 워낙 어려워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진짜 노베이스다 생각하고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줘야 결국에 가서 성적이 팡 오르고 포텐이 터지는 거지. 그냥 무작정 잘은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수학적 능력이 떨어져.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어려운 거 하면 잘 되겠지. 뭐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막 군중 속에 휩쓸려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 강의를 들으려고 클릭을 했다라는 자체로 선생님은 한번 내가 수학은 좀 자신 없지만 결국에 내가 2024 수능 가서 수학은 내가 만점 1등급 내가 받아내고 말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이걸 클릭했다고 믿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무불개 요 강의인데 누가 들어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 누가 들어야 되는지. 짠! 요런 학생들. 자 여기 봐. 먼저 첫 번째. 그래. 수능 수학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 처음. 알겠어? 처음 배우는 학생.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나 이제 고3이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쌤 수학을 안 했습니다. 해도 완전 대충 했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정말 노베이스다 생각하고 가르칠 거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 내가 이전에 수학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수학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다 이해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꼼꼼히 가르쳐 줄 거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교과 개념은 공부했지만 실전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 자 이제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 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봐요. 또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교과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실전 개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실전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교과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지.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차근차근 이게 왜 그렇게 됐고 203이 왜 탄생했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바로 뭘까? 그래 그게 바로 교과 개념이야. 교과 개념.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얘기들. 그럼 이제 여기서 봐. 우리가 옛날에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도 처음에 교과 개념을 다 배워.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이게 왜 탄생했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배워. 그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뭘 하지? 그렇지. 문제풀이를 하죠. 근데 문제풀이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비하는 시험에 맞는 문제풀이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교과 개념은 다 공통으로 똑같이 배우는 거야. 누구나. 그치? 교과 개념이 바뀌진 않아. 교과 개념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시험 스타일이 있어 분명히. 그치? 우리 학교 시험 스타일이 있다고. 그 시험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 문제집이나 풀기보단 그래 문제집도 풀지만
담임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또는 뭐 우리 학교만 전담으로 하는 뭐 전문 수학학원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 그렇지? 어. 그런데 가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기출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아 요렇게 대비 그런 거를 따로 조금 더 실전적으로 연습을 하지, 그렇지? 어. 그러면 점수가 빡 하고 잘 나와, 맞아? 어.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실전 연습을 좀 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개별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어느 학교에 속해 있고 우리 학교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시험은 뭐 교과서에 있는 예제 중에서 숫자 변형에서만 나와. 그러면 뭐 굳이 막 어려운 이상한 걸 갖다가 할 거 없고 그냥 교과서만 따뜻하게 몇 번 풀어보고 그 관련된 뭐 얇은 문제 있을 때 풀어보면 100점 나오는 거잖아. 뭐 그런 것처럼 자기 학교 시험에 맞게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근데 실전 개념이라고 했을 때 요건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 수능 실전 개념이겠죠. 수능. 2024 수능. 맞아? 2024 수능. 그러니까 똑같은 판단이야. 교과 개념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수능. 그냥 수능이라고 쓸게요. 수능 기출. 그래 기출이라고 쓸까 그냥? 수능 기출. 요 내용을 이렇게 좀 접목해서 내가 배운 요 교과 개념이 우리 수능에 가서는 어떻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수학 원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를 시작하는데 지수로그 함수 예를 들어서 그래프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전에 수능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킨 형태로 다시 한번 수능스럽게 정리한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실전 개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실전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실전 개념이라고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고3 되는 순간부터 계속 듣게 될 거야.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실전 개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그 실전 개념이 뭐냐면 뭐 별 얘기 아니라기보단 교과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이 수능을 이걸 같이 정리해 나가는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할게. 보통 이제 고3이니까 다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들이 진행될 거냐면 실전 개념에 당연히 포인트가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거야. 모든 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교과 개념은 안다라고 가정하고 할 거야. 뭐 선생님들이 아니 난 안다라고 가정 안 하고 다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솔직하게 다른 선생님들 얘기 내가 들어보면 아 선생님 그래도 마음속에 야 그래도 고3이 이거 모르면 돼. 다 알지? 들어봤지? 라는 게 깔려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노베이스 수험생이다. 수포자다. 완포자다. 난 수학을 잘 못한다. 또 이 수학 공부를 못했다. 뭐 이런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되게 버거울 거야. 그래서 그냥 어쨌건 한다고 하다가 막 수학 놓게 되고 말 그대로 수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자 교과 개념 아예 모른다 가정하고 강의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무불개 강의는 말이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강의. 이걸 같이 다 해줄 거야. 같이 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강의. 알겠어? 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강의가 뭐냐면 교과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을 다 한 방에 끝내줄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과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가정하지 않고 교과 개념도 하나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실전 개념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설명해 줄 거야. 알겠니? 알겠어? 요렇게 설명이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봐봐. 내가 일단 쓰기는 이렇게 썼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고3이니까 교과 개념은 공부했지만 실전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바꿀까? 교과 개념도 모르는데 실전 개념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 이 표현 괜찮아? 교과 개념도 하나도 모르지만 나도 실전 개념은 좀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담감을 막 안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 알겠어? 그 수험생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무불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봐. 잘 들리는. 잘 들리는. 수학 개념 강의를 찾고 있는 학생. 얘들아. 이게 지금 이제 이 OT를 좀 들으면서 어떤가요? 선생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이해가 막 되면서 빨려 들어와?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딴 생각이 들고 아 뭐 이렇게 잘 안 들려 이런 사람은 정말 미안한데 선생님 강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 물론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밑에 강의를 몇 개 좀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잘 들리는 강의는 무지무지 중요하다. 잘 들리는 강의는. 우리가 뭐 진짜 이렇지만, 뭐 그래.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뭐가 되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돌려 죽겠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들마다, 근데 이건 이제 수능이고, 거기도 또 수학이야, 수학. 수학인데 강의가 귀에 쏙쏙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자꾸 이렇게 겉돌고, 약간만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듣다가 보면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핀트가 팍팍 튀어나가면, 수업 듣는 게, 강의 듣는 게 정말 고난의 연속이 될 거고, 또 강의를 듣고 수학은 더 어렵구나, 수학은 더 싫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놓게 된다고. 그러면 노베이스 수포자 되는겨. 그래서 강의를 선택할 때 잘 들리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 귀에 잘 들리는 강의, 나한테 이해를 쏙쏙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그 강의를 선택하는 건 무진장 중요하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부하거든. 잘 들리는 강의라고. 선생님 강의력 진짜 끝내준다라고 나 정말 자부해. 난 진짜 강의력 내 진짜 너무 좋다라고 내 자부하고, 정말 아이들이 우리 수강평에도 많이 써있지만 강의 듣다 보면 벌써 끝났어? 벌써 쉬는 시간이야? 할 정도로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줄 거야. 물론 사람마다 강의 스타일, 듣는 스타일이 달라. 선생님처럼 이렇게 방방 뛰면서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웃기는 얘기도 해가면서 막 끌고 가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반대로 선생님 저는 저렇게 방방거리는 거 싫어요. 저는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떻게 100%를 다 만족시키겠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 이 OT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반드시 좀 강의를 들어보면서 자기 귀에 잘 들리는 강의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잘 들리는 강의를. 그런데 선생님 강의가 그래도 노베이스 수험생들에게, 수학을 좀 자신 없고 수학을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내가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잘 들릴 거라고 난 믿어. 그래서 잘 들리는 수학 개념 강의를 찾고 있는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결론. 이 무불개가 뭐냐? 무불개가 이렇게 말할게. 띵!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완벽하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보통 실전 개념들만 열심히 하시는데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강의는 정말 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난 없다고 생각해요. 알았어? 이 강의가 유일무이하다고 나 진짜 확신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자, 수능 교과 개념의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잘 들어봐봐. 이게 이런 게 있어. 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애들 중에서 무슨 오해를 좀 하냐면, 아, 그러다 보면 저 강의는 되게 쉬운 것만 막 설렁설렁 하겠구나. 막 쉬운 거 막 2점짜리, 3점짜리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이해는 되지만 막상 저게 나중에 가서 아, 수능을 볼 때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 꼼꼼하고 자세하게 다 정리할 겁니다. 다 정리할 거야. 그러다 보니 강의 볼륨은 어쩔 수 없이 좀 클 거야. 선생님이 이번 이제 겨울에 가서 그 이제 러셀에서 메가스터디 이제 러셀이라는 학원이 있어. 메가스터디 안에 거기서 선생님이 수학원 수학투랑 무불개 강의를 또 이제 현장에서도 또 진행을 할 건데, 현장에서 진행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선생님이 주 3일을 할 거야. 주 3일. 야, 고3에 주 3일 반 없어. 대부분 다 고3들은 주 1일 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수업하고 보통 이러는데 선생님이 주 3일을 만날 거라니까. 그것도 3시간 반씩 3일을 만날 거야. 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진짜 꼼꼼하고 확실하게 다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막 이렇게 노베이스들이 듣는 강의니까 쉬운 것만 설렁설렁하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는 버리셔도 됩니다. 알겠죠?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그다음 여기서도 뭐 개념을 처음 배운 학생도 부담 없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줄 거고, 그다음 예제를 통한 개념 전과가 기출연에 예제를 통한 개념을 적용 훈련.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이제 보면, 이따가 이제 또 잠깐 교재도 보여주겠지만 강의를 선생님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다 또 설명해 줄 거고, 또 여러분이 그걸 또 어떻게 필기할지도 다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예제들을 가지고 교과서나 예제 같은 걸로 적용을 시켜주고 또 그게 적용된 걸 가지고 또 실전에 가서 우리가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또 적용시켜주고 알겠어? 그런 단계로 다 차근차근 완벽하게 설명해 줄 거다. 알겠죠?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이쁘죠? 여러분? 요거, 요거. 무붉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수학원은 빨간색, 수학2는 파란색 해가지고, 좀 색깔을 세게 이렇게, 좀 쨍하게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 교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복습 문제라고 같이 강의 듣고 복습하게 만든 그런 교재. 요것도 같이 넣습니다. 알겠어? 요것도 같이 넣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복습 문제도 같이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 보시면 요거 그냥 무불기 하나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같이 여러분 볼 수 있는 워크북이라고 또 얘기하지. 그 워크북이 같이 하나로 랩핑된 상태로 딸려갈 거야. 알겠죠? 따로따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이 간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 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재비가 좀 비싸요 라고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워크북과 본교재가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알겠니? 절대 비싼 거 아니고 요 워크북 안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 다 자세하게 다 써 들어가 있을 거고 요게 복습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1강에서 내가 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에서 그 다음 본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개념 자세하게 다 써 있어요. 정말 다른 개념서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정말 꼼꼼히 다 써 있고 제가 여기다 이제 넣진 않았는데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랄까 스스로 필기할 수 있게 내가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필기해 형광펜을 어떻게 칠해 다 알려줄 거거든. 그대로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또 다 구성해 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알지만 기출 완벽 분석 해가지고 우리가 수능에 나온 기출들 어떻게 또 적용하는지도 같이 또 풀어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복습 복습 문제로 딱 가시게 되면 복습 문제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봐봐 아주 간단한 문제지 되게 쉬운 문제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이렇게 말할까 교과서에 있는 예제 또는 뭐 센 A 스텝 뭐 이런 거에 있는 문제들 있지 그런 간단하게 연산 연습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빵빵하게 집어넣습니다. 빵빵하게 알겠어? 그것도 빵빵하게 집어넣고 자 그다음 당연히 이제 복습 문제라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앞에 보면 강의에서 이렇게 실전 우리가 해가지고 기출 완벽 분석해가지고 이걸 풀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이제 풀어나갈 건데 이걸 푼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쌍둥이 문제들이야. 쌍둥이 문제. 예를 들어서 1-1은 그 문제의 숫자만 변형한 거. 1-2는 그거와 비슷한 또 다른 기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워크북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을 거야. 여러분들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이고. 그리고 이제 보는 것처럼 해설지도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알았어요? 네, 해설지까지도 자세하게 써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워크북까지도 같이 복습이 완벽하게 잘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또 강의를 구성하고 교재를 구성했다라는 거 그렇게 구성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프리기출백제라고 선생님 아마 지금 또 무불게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부교재로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이제 선택사항이 되는 건데 프리기출백제. 자 무불게에서 공부했고 이제 아이들이 노베이 수험생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아쉬움들이 조금 있냐면 쌤 제가 기출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수학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기출을 같이 막 하던데 나도 기출이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섣불리 기출을 딱 들어갔다가 기출이 쉽지가 않아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하면 막 두 손 두 발 다 들거든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사실 2년 전에 이미 만든 강의긴 해요. 만든 강의인데 프리 기출백제라고 해서 3점짜리 기출문항들과 뭐 2점짜리 기출문항 그 다음 완전 쉬운 4점짜리 몇 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프리 기출백제라고 만들었어. 딱 100문제. 100문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까지 이렇게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든 프리 기출백제라는 강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게 지금 무불계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나도 기출을 조금 물론 이제 무불계에서 다 하죠. 어려운 기출까지 다루지만 막상 기출 문제집을 떡 사가지고 같이 풀어나가기엔 아직 부담되는 학생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요거 프리 기출백제 요것도 같이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요것도 같이 구매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물론 수학원 수학2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학원 강의에서 또는 수학2 강의에서 또는 뭐 선택과목 강의에서 그냥
어느 한 곳에서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 다 따로따로 다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세네 권 오면 막 어떻게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수강평 잠깐 보여줄게요. 이제, 김성선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강평이 쫙 써있는데, 이제, 뭐, 다 읽어보면 되고, 맨 밑에 봐봐. 처음인데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고, 참 이해하기가 잘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뭐, 퀄리티 끝내줄 거예요. 그 다음, 실력이 정말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빈말이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니, 어느샌가 이전의 문제를 체화하고 적용하고, 짧게 끊어져 있어서 지루한 부분도 별로 없고, 일단 또 강의도 들어보면, 뒷방 재밌을 거야. 알았어?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럴 거야. 알았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거였고, 이제, 강의 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 일정. 자, 먼저,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얘네들이 11월 4일 날 스튜디오 버전으로 개강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이걸 찍으면서 방금 전에 수정했어. 11월 4일이 아니라 11월 2일 날. 알겠죠? 이거 수정할게, 그냥. 수정하고 11월 2일, 수요일. 11월 2일, 수요일. 알겠습니까? 수요일 날. 요거 수학원 스튜디오 버전 강의 수학 2도 11월 2일, 수요일 날 오픈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강의 11월 2일 날 수요일 날 오픈될 거라는 거. 그 스튜디오 버전이 이렇게 개강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강의. 현장 강의는 따로 또 현장 강의가 또 한 번 올라갈 거거든. 요건 1월 달부터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수학원이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이 강의 안에 한 개로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내가 먼저 여러분 빨리 들을 수 있게 쫙 또 찍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현장 강의 러셀에서 겨울에 딱 시작하는 거 그대로 찍어서 또 한 번 또 올려 줄 거. 그러니까 두 번 들으면 돼요. 스튜디오로 먼저 듣고 그다음에 현장 버전으로 복습하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확통은 1월 2일 날 개강할 거고, 미적분 1월 3일 날 개강할 거고, 기한은 좀 빨리 개강할게요. 11월 말이라고만 내가 썼는데, 11월 말에. 작년에 사실 기하에서 제가 좀 책에 오타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욕을 좀 먹었는데, 올해 오타 정말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타 하나도 없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만점을 위한 첫걸음.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불개. 쌤이랑 같이 수능 만점 한번 받아봅시다. 알았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등급에 있고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뭐든 간에, 과거에 내가 수학을 어떻게 했던 간에 다 상관없어. 쌤이 무조건 만점으로,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쌤 믿고 나갑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